언니, 내가 무슨 말만 하면은, 아, 진짜? 와, 오. 아, 맞잖아. 이것도 기억난다. 미미가 나한테 갑자기 카톡으로, 언니 사랑하는 거 알지? 그거 했던 날. 뭔가? 자다 일어나 보니까 부재중 전화가 와 있는 거야. 그래서 미미한테 전화를 했다? 아. 왜 미미가 전화를 받아? 내가, 미미야, 아까, 부재중 못 받아서 전화했어. 그랬더니 미미가, 언니, 내가 무슨 말만 하면은, 아, 진짜? 와, 오, 아, 그래? 영어로 하나도 없이 리액션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내가 뭐 잘못했나 생각을 했어. 그랬는데, 갑자기 딱 생각이 들었지. 그래서 내가 미미한테 물어봤어. 야, 씨, 야, 너 지금 게임하고 있지? 나 그때 당황해서 죽었잖아. 내가 그때 말 못했는데 죽었어. 당황해가지고 머뭇거리고 있는데 롤중이었거든요. 알았어. 나도 게임 좋아하니까. 알았어, 미미야. 화이팅 하고는 전화를 끊었거든. 근데 한 1분 있다가, 그 1분 사이에는 열심히 한 거야. 그러다 죽은 거야. 이제 죽고 톡한 거지. 1분 있다가, 언니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면서 저기 왔어. 아, 정말. 아니, 하필이면 한타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는 거야. 짜증나게. 미안해요. 내가 알고 전화했나요? 근데 이거 보통 남자친구와 여자친구한테 하는 멘트 아닙니까? 보통은?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참 생각을 하다가 조금 여유로워, 게임이 여유로워져가지고. 그래도 언니니까. 다른 사람이었는데 진짜 안 그래도 받았어. 받아줬어. 고맙게. 근데 쌀이 언니니까 받았거든, 내가. 근데 받고 나서 이제 뭔가 좀 미안한 거야. 언니 사랑하는 거 알지? MSG 좀 뿌렸어. 근데 여러분, 롤하다가 한타 중에 전화 받으면, 이건 진짜 맞아. 큰 거예요. 그래서 나, 하시는 분들 공감 가시잖아.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나 일회용이고, 이거. 캠 앞에서 하게? 역캠 아니세요? 역캠에서 역캠으로 지난 지 오래. 그럼 저는 코를 파겠습니다, 여러분.